현장입니다. 이제 모든 게 끝나고 안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공사가 끝나고 중요한 부분들, 이제 실리콘 친 부분. 실리콘 친 부분들하고 뭐 이음새 없는 부분들. 그다음에 바닥이 현장으로 돼 있고. 변기, 변기 16번. 세면대. 실제 지금 고객님이 어제 물건을 놓아놓으셔가지고 오늘부터 바로 사용을 하십니다. 그러니까 이제 밀란 파이브라는 제품, 그런 명인데 판넬은 카라라 화이트 무광입니다. 터보 한 분기 달려있고 실리콘 처리. 미국조도 마찬가지로 실리콘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실리콘을 잘 지지 못했어요. 솔직히 말해서 좀 엉망으로 나왔습니다. 이런 식으로 욕조도 다 되어 있고, 욕조 지금 양생 중입니다. 양생 대리석 선반, 1200 대리석 선반이고, 보면은 장 끝선이랑 이쪽 끝선이랑 맞추고, 그다음에 세면대 센터부터 거울 센터까지 딱 맞춰 놨습니다. 지금 세면대 센터부터 거울 센터. 간격은 이제 이거 칫솔 넣기에도 충분하게 딱 놔둬놨고요. 층고 높이는 문틀 바로 위로 올렸습니다. 깔끔하게 시공이 다된 모습입니다. 한샘 건식 욕실입니다. 카라라 화이트 밀란 5 세트 300만원에 구매하셨다고 하시는데 한 280만원까지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수건 선반은 다음에 달기로 했습니다. 안에 철물이 안 와가지고. 몸에 지금 철물이 안 왔거든요. 자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 됐죠, 이제? 네. 그냥 가면 돼. 다 내리면 되죠. 안에 뭐 또 뺄거 없을 것 같은데.